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강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지금도 산천 곳곳에서는 봄의 싹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다가오는 봄의 기운이 겨운에 움츠렸던 모두의 가슴에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은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200개가 넘는 거래기관과 2,900여 개의 펀드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국내 최대의 수탁은행인데요. 이런 위상을 인정받는 수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남 기자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은 수탁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전산 시스템과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10년 연속 국내 수탁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리딩뱅크입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국내외 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아시안 인베스터즈가 주최한 2012 코리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수탁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아시안 인베스터즈가 선정한 서비스 프로바이더 최우수 아시아계 수탁은행을 수상했고, 10월에는 영국의 세계적 커스터디 전문지인 글로벌 커스터디 연지의 커스터디 서비스 조사에서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국내 수탁은행 중 1위에 오르며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수탁업무부는 앞으로도 국내 수탁시장의 리더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 유수의 글로벌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외 수상 실적은 외국인 투자자와 글로벌 커스터디 은행이 참고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커스터디 마켓 분야에서 KB국민은행의 업무 수행 역량을 알리는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병남입니다. KB국민은행이 어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8개 서민금융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개별 상품 창구에서 200여 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 애로와 의문사항 등에 대해 개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어제 행사에는 이승기 씨가 참석해 금융 애로사항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KB 새희망 홀씨 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 조건을 충족한 행사 참여 고객에 대해 통상 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KB국민은행은 기업금융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기업 밀착형 특화 점포 세 곳이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홍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밀착형 특화 점포 세 곳이 지난 10일 동시에 개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곳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가산 벤처 지점과 경기도의 양주 테크노 지점, 화성 8탄 지점으로 모두 주요 산업 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기업 밀착형 특화 점포 개점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와 금융거래 편의 도모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곳 가산 벤처 지점이 신설된 가산 디지털 단지는 벤처타운 종사자들이 주로 오가는 한국 수출 국가 산업 단지로 점주권의 산업 인구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산업 인구들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금융 역량이 뛰어난 점포장과 직원들을 기업 밀착형 점포에 배치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산업 단지 우대 기업 대출을 출시해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CEO 커뮤니티 라운지와 직원 전용 라운지 공간을 별도로 배치해 거래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객장에 미디어월을 설치해 거래 업체의 홍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가산벤처 지점은 기업 밀착형 점포로서 그 취지에 맞게 우량 중소기업의 발굴, 유치로 당연히 전속거래, 주거래를 유도하고 기업 고객의 충성도를 제고함으로써 영업기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오는 3월까지 서시와 지점과 김포 통진 지점, 김포 대곶 지점, 안양 벤처밸리 지점 등 4개의 기업 밀착형 특화 점포를 추가로 개점해
더욱 적극적인 기업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BN 뉴스 하홍수입니다. KB 동계 인턴십 PT UCC 경진대회가 그제 일산 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PT UCC 경진대회는 동료 간 유대관계 강화와 소속감 구축, 신상품 개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상반기 KB 동계 인턴 사원 150명 가운데 결선에 오른 16팀 56명이 참석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4조의 크라우드 펀딩이 PT 부문 대상을, 11조의 하대리의 적금 가입기 동영상 상품 명세서가 UCC 부문 대상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아시안 인베스터즈가 주최한 2012 코리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자산 관리와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1위의 수탁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